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미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은요 부부 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 싸움 할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시집어 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어, 막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 할 때도 이게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 0년2 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0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 믿었으면은 아이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 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면 하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번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선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로에서 탁소하면 한,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laughs> 숨을 그,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 기도는 잘 합니까? 자유 기도는 잘해요? 구역 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 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의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평 지향기도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 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00명이냐? <laughs>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 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 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날 찔러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날 찔러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 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네, 에, 에, 아주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국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되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 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요, 서울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말리아께 아레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아우, 애들이 수술, 수술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챙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렸게 아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해 말씀이 사는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할라 그랬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중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이 신학교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 기도도 어려우니 자유 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테는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 하는 거야, 자유 기도. 자유 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이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 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 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 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게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룁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세기 구러면 이런 거한편한편 외움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우리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 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 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것 없노라. <laughs>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도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해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도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한 시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봐았어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 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우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하, 좋찬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 구절이 다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소유로 빼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 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참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야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는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그전두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 우리 매일 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 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묵상기도에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가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딱 앉아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거부터 시작하죠. 예.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건 없나 일곱 없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3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분 지나? 10, 10, 10, 10.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한 시간 기도하라 는러면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었,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번쉴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 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시집어 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어, 막막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 할 때도 이게 숨,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에 싸울 땐 목에다가 숭거어 놓고 그냥 막해 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도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 믿었으면은 아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 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 속에 짐승들 많아도 삶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 분에 한번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소하면한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laughs> 숨을 그, 저,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시편도 외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 고 그래. 뭘 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었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동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아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내가 참았는데이 점을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아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어 그리고 아 이거 당신 뭐한 시간 이 저기만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 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같아이러지 이거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 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이나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여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일 입고 있는 거, 그림에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에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그거 저 검문할 때 신분 소용 없어 로만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laughs> 수녀님아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다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이 보면은, 이거는 이 메나스라는 이 수도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예, 예수님,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이분 두,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그림에보면이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린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지? 하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 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의 그 여자가 막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 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 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동창회 오는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 이건 쌍테페트르 보그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 맨발로 쫓아나와 갖고 아들을 끌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 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다만. 아이, 그랬더니 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미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 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시면 혹시 어,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 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 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아우, 나그 사람 알아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 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고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것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아,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laughs>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몇번 씻겨 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가 있고 어디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발에 이물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앉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뭘 시켜 우리,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는 애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은 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용세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본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아,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느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덕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게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의 그 가날 안에 이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그, 음,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삐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거렸느냐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렸어요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우리 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이 저기 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그래서 그그 그 저기 뭐야 이 작품 그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고칠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우리 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어, 당돌하게 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도나고 분명히 같다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에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딱비전에 대상 탄 작품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laughs> 전 심사위원이 한,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저기 뭐야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시를 4m 4m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줬는데 그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감만 받고 그걸 보헌해준 거예요. 실감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완의 멸류관. 제목이 미완의 멸류관이에요. 미완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짓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그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한지가 한두달 정도 두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 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것.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사르셨어요? 이 순교자 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산 속으로 피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 집이 다 믿었죠.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사,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그 어, 오체 투지 그 라싸까지 그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주술래, 우리나라 성주술래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술래 하나도 없어요. 성주술래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번 걷고 한번 절하는 건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주술래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요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세남태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태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금토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부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가요그 세남터에서부터 과천 지나 남태령 건너 갖고 과천 지나 갖고 인도 건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가다 가, 가. 다음 날또 저녁 7시에 인도 건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도 건서부터 그래 갖고 인도 건부터이 저기 뭐야 하우연 성당 해 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또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 고개 넘어가고, 미리내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 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 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네? 밤 10시에.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뭐 요즘은 뭐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 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한 시간 두 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밤9 시, 막아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 시편기도 좀 하고. 아침 에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 너무 많아.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번 들이쉬고 네번 내뱉고 다음에 네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니까 러 수만 번쉴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하고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고 맥주 그 사진은 다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의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 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이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닷 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다 불만의 어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하게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주때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이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오,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큰 만족감은 없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 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평 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고편지한 기도를 써 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 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 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 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크게 무슨 신앙이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 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날 찌르느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날 찌르느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 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존기도, 묵주기도. 내 네, 아주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국. 끝자는 3자예요3자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요.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 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아 애들이 수수수수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러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할게아래는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 이상을 우리 가운데 막 운지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러고 이제 완벽하게 외우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할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종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이 신학교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 기도도 어려우니 자유 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테는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 하는 거야, 자유 기도. 자유 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웅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 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 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 요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룁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세기구르면 이런 거한편한 외움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예? 이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우리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해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도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한 시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했어.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우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하, 아, 좋찬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세,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다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소유로 빼 묻...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 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참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는 이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그전두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 우리 매일 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 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 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거부터 시작하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건 없나 일부러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세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한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러게 한 시간 기도하라 는러면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주식이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 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번쉴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야 어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 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 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어 막,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할 때도 이게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 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 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면 뭐에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 놓고 그냥 막해 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 믿었으면은 아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 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 속에 짐승들 많아도 삶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한번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소하면한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laughs> 숨을 그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해 자유 기도도 할줄 몰라 시편도 읽을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그래뭘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우 t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동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아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내가 참었는데 이 점을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아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어 그리고 아 이거 당신 뭐한 시간 이 저기만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 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르지. 이거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 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이나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선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저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일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에,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그저 검문할 때 신분 소용없어. 로만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laughs> 수녀님,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게다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이 보면은, 이거는 이 메나스라는 이 수도 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예, 수님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이분 두,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오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린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 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딜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지?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이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 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의 그 여자가 막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있 어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 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 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laughs> 동창회 오면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 이건 쌍테페트르 보그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 맨발로 쫓아나와 갖고 아들을 끌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그걸 안아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딱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이 그랬더니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시면 혹시 어,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 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아나그 사람 알아 나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키는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고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것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아,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laughs>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몇번 씻겨 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앉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뭘 시켜 우리,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는 애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은 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본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아,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느님께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 우러셨어요 아버지 이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영이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게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의 그 가날 안에 이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 갖고 그음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따비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거렸느냐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걸렸어요.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우리 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이 저기 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그래서 그그 그 저기 뭐야 이 작품 그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칠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우리 니 교수님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어,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트 나오고 분명히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에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 갖고 세계 닷비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laughs> 전 심사위원이 한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저기 뭐야?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실을 4m 4m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그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laughs>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감만 받고 그걸 보헌해준 거예요. 실감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러 갖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완의 멸류관, 제목이 미완의 멸류관이에요. 미완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짓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한지가 한두달 정도 두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히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사르셨어요? 이 순교자 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산 속으로 피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 집이 다 믿었죠?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사,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감아 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그오체 어, 투지 그 라싸까지 그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지 순례 우리나라 성지 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지 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지 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번 걷고 한번 절하는 건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지 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요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세 남토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금토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부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려가요. 그 세남터에서부터 과천 지나 남태령 건너 갖고 과천 지나 갖고 인도 건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가다 가, 가. 다음 날또 저녁 7시 에 인도 건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도 건서부터 그래 갖고 인도 거부터 이 저기 뭐야 하우연 성당 해 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시모님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또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두 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두 시부터 밤열 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 고개 넘어가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 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 문답 일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 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거로 잠고 추세요. 네? 밤 10시에.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뭐 요즘은 뭐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한 시간 두 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불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밤9 시, 막아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번 들이쉬고 네번 내뱉고 다음에 네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수만 번쉴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고,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 놀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이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닷 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다 불만의 어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세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하게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버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주때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이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오,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큰 만족감은 없다.